첫 번째 이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조선 3사의 실적 개선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발주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7월 12일 기준 신조선가지수는 187.78을 기록하며 역사적 고점에 근접했는데요. 국내 조선사들은 친환경선부터 대형 컨테이너선까지 수주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어제 시장에서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죠. 어제 시장이 뭐 좀 지지부진한 양상이었는데 조선이나 건설 쪽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자, 조선주 뭐 수주도 잘 되고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뭐 좋은 환경들이 계속 조성되고 있다라고 많은 말들이 있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 대세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사실. 일단 당분간은 계속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 국내 증시도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엮여서 올라가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아서 미국만 에브리싱 랠리가 아니라 국내도 에브리싱 랠리인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에브리싱 랠리야 하실 수도 있을 그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형주들 위주로만 지금 가는 장세이기도 네네. 하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가장 많이 또 투자가 되어 있는 업종 섹터가 2차전지 섹터이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지금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상향 추세로 지금 간 지 좀 됐거든요. 작년부터 네, 사실 계속 올라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 섹터가 부각이 좀 크게 되지 않았었던 이유가 그 코로나 팬데믹 때 HMM이 주가가 굉장히 높이 상승세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되돌림이 좀 큰 폭으로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이제 자연스레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와 지금이랑 조금 비교해보면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망하니 많이 그리고 인력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인력난 굉장히 많이 겪고 있고 모두 다 떠나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주 계약을 따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가 수주라도 좀 받자라고 했었던 시기가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시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노는 도크들을 이제 돌리다 보니까 저가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또 돈이 되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가 수주 받아놓은 것들이 지금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한 2, 3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 좋은 물건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만약에 판매를 한다라고 친다면 처음부터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면 당연히 사주지 않겠죠. 부담이죠. 그에 대한 부담도 있고. 부담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이제 저가로 물건을 한번 구매를 해보고 써봤을 때 좋으면 이제 구매를 합니다. 해외에서도 거래하시는 거래처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받은 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발판이 돼서 지금의 현재 이제 고부가 가치선 수주까지 따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50년도면 이제 탄소 중립에서 탄소 제로로 이제 가는 네네. 시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지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친환경 선박 기술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고부가 가치선 수주로 이어지게 되면서 현재의 호황을 이끌어가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국내 조선사들이 이런 고부가치 선박을 이미 3년 반 이상 일감을 받아놨을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되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쪽에서도 조선 사들이 계속해서 치고 네, 가고 그렇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수주 잔고가 차 있으면은 수주를 조금씩 천천히 이제 분갈하면서 선별적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미 그 사이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네. 사이에 중국 쪽에서 남은 그런 이제 수주 계약권을 다 따내서 중국 역시도 기술력이 그 사이에 굉장히 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을 현재 그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는요 네네. 지난달 이 중국 조선업의 불공정 관행 조사에 대해서 착수를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반사익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이 좀 중국이 견제 대상이라는 거는 주지하지 못할 그런 사실이라고 네. 보여지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인력난에 대해서도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총파업 진행을 했었는데 7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 쪽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선 업종에서 이제 잘 적응해서 할 수 있게끔 많이 지원책을 조달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제 떠난 숙련공들이 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런 숙련공들에 대한 처우가 여전히 열악하다라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조선사들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뭐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이제 돌리는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군함의 유지와 보수, 정비, 그러니까 MRO 시장이죠. 네. 이 MRO 시장이 미국 단일만 하더라도 20조 규모의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선과 방산까지도 같이 함께 하이브리드로 업종 간에 엮여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부분들로 진출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선 업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뭐 조선주들이 다시 반등세를 보여줬어요. 어쨌든 흐름 자체는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최근에 그럼 조선주들의 주가 흐름 좀 체크해보고 그중에서 좋은 종목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최근 조선 관련 기업들의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수주 낭보가 연일 이어지면서 조선 3사뿐만 아니라 기자재 관련 기업들도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3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삼성중공업은 6%가량 상승하면서 만 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상반기 수주 금액이 한 49억 달러가량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3%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과는 대조적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추세적으로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목표치의 86%를 상반기에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역시나 지금 목표치 120%를 상반기에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전일에도 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SX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HD 현대그룹주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와 함께 주가 역시나 고공행진을 연일 이어가고 있고요. 전일에도 12%가량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형 선박과 관련된 기자재 납품을 하고요. SX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는 중소형단에 대한 그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한 효율성 증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성광밴드와 같은 기자재 관련 기업들까지도 매기세가 확산되면서 5%가량의 강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조선 관련 기업들 앞으로 친환경 선박이 점점 더 많이 팔리게 되면 앞으로의 가능성 또한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선주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잘 선점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종목 알아보시죠. 자, 어쨌든 최근에 조선주들의 흐름이 뭔가 다시 상승 탄력이 나오면서 촉발된 계기는 결국에 STX 중공업 인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조선해양이 같이 이 모멘텀을 좀 준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런 종목들 여러 가지 조선주도 어제 일제히 다 올랐단 말이에요. 네. 기자재도 올랐고 대형 조선주도 올랐고 이 중에서 어떤 거 보세요? 저는 이왕 공략을 하실 거면 확실하게 대장을 공략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네. 해서 지금 가장 최근에 주가상 의미가 있고 또 호재가 들어오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을 뽑아보고 네. 싶습니다. 사실 이제 HD 현대가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제 지주사가 된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게 HD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이제 목표로 했었던 부분들은 수주량을 계속해서 할당치는 채워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가장 유의미한 목표치를 세운 한 해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목표치 50% 정도 수주량 달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 선박량이 22척 정도 됩니다. 근데 이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번에 그 컨테이너선 12척까지 포함해서 지금 몇 척을 달성했냐면 지금 100
140척이 넘습니다. 네. 보니까 올해 총 144척을 수주했다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선종별로 보니까 LNG 운반선이 한 8척, 그 다음이 LPG 암모니아 운반선이 40척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 뭐 여러 가지 선박들도 많이 수주를 했는데 저는 암모니아선이 그나마 지금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이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암모니아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유의미한 성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또 해상 물동량이 지금 좀 많아지고 있는 시기고 컨테이너 운임비 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반등 중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번에 이제 12척이라는 대규모 수주도 따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주 잔고는 다 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무려 120% 정도나 조기 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이 HD 한국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내가 받고 싶은 고부가 가치 선에 대한 부분들만 다음 이제 수주만 계속 계약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금 이제 조선 빅스리 3사 중에서 두 군데보다는 지금 좀 널널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이 기업이 이제 하반기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자회사 실적에 대한 부분들만 좀 같이 고르게 가져가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STS 중공업 인수까지 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너지까지도 같이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HD 한국조선해양을 여전히 대장주로서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좀 드리면은 어쨌든 조선주가 어제도 좋았던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또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이게 트럼프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조선주가. 어떤 네, 요인으로 저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될까요? 일단은 트럼프 후보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저렴한 에너지를 재도입해서 제조업에 부흥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의 조선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견제가 되고 있는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조선업에 대해서 특히 고부가 가치 선에 대한 수주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사익 수익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의 흐름 좋죠. 이 사이에 길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비를 뚫고 오셨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바로 그러면 조선주 일단 하나 주시죠. 어떤 종목 보실 겁니까? 네, 저는 이제 앞에서 HD 한국 조선해양 얘기했으니까 삼성중공업. 네, 뭐 기자재도 좋긴 하지만 사실은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조선 대장주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원래 이제 기존의 조선주들의 모멘텀은 친환경 선박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뭐 LNG선. 암모니아선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네. 사실은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거의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거의 쓸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쪽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안 나와서 조금 주가가 탄력을 받을 만하면 살짝 조금씩 멈추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 흐름을 보니까 컨테이너선이 돌아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로 컨테이너선이 발주가 들어올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현재 중국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도크가 거의 차 있습니다. 중국도요? 네. 근데 이제 컨테이너선이랑 벌크 쪽은 거의 다 차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외쪽으로도 사실은 발주를 넣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해운사들이 보면은 동맹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오션도 있고요. 더 얼라이언스도 있고 2M도 있는데 2M이 내년에 해체됩니다. 네, 그럼 이게 해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속해 있는 선사들이 서로 경쟁을 해야 돼요. 그쵸. 경쟁을 한다라는 거는 결론은 많은 컨테이너 선을 확보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노선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 발주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지금 25년, 27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27년 인도분. 그러니까 현재 수주를 받는 거는요. 27년 인도분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51척이 차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8척입니다. 그럼 아직 충분히 더 여유가 있는 상태고 해운사들은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컨테이너선 사실은 친환경으로도 또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때는 이 발주가
굉장히 본격화되지 네.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중공업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선주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네요. 뭐 컨테이너선, 친환경선, 암모니아선, 뭐 소형 선박에서도 지금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쪽에서는 지금 많은 발주가 수주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두 분이 알려주신 것 중에 어떤 선박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고 이게 더 실적에 잘 반영될 수 있을지 잘 판단해보시고 종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